안녕하세요. 원우골프의 김현우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퍼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퍼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로는 거리, 두 번째로 거리, 세 번째가 방향이다 라고 예전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오늘 영상을 함께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퍼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리이다 라고 항상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연습장에서 아마추어 골퍼분들을 만나보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도 거리를 맞출 수 있는 방법, 노하우 그런 거 없나요? 라고. 그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퍼팅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하는 겁니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서 너무나도 그린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어프로치는 공식이 있잖아 라고 또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프로치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백스윙 때 손이 허리에서 허리면 대략적으로 15, 가슴에서 가슴이 가면 30, 머리에서 머리까지 손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50이 떨어진다. 물론 타격에 따라서 임팩트의 강도에 따라서 개인차는 있지만 각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프로치를 생각해 보시면 어프로치는 볼을 때리면 볼이라는 게 이제 공중으로 뜨죠. 떴을 때 지면에 어떠한 저항은 없습니다. 단지 중력의 영향만 받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퍼팅 같은 경우는 라운딩을 많이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 같은 경우는 이슬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퍼팅을 뭐 내가 이만큼 들어서 이만큼 갔을 때는 얼만큼 갈 것이다, 얼만큼 하면 얼만큼 나는 가더라 라는 기준을 갖는 게 크게 의미는 없다는 거죠. 이슬이 있으면은 볼을 탁 치면 마치 그 볼이 눈사람이 아니라 흙사람처럼 돌돌돌돌돌 말려서 거리가 안 나가는 경험, 그리고 물로 인해서 이슬로 인해서 물이 튀기면서 굉장히 거리가 적게 나가죠. 그렇지만 또 아침에 이슬이 마르고 오후가 되면 그린이 굉장히 잘 말라 있기 때문에 그린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또는 골프장마다 이 잔디의 길이가 매번 다르죠. 어떤 골프장은 그린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해서 짧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골프장은 잔디가 또 긴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린 스피드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공식을 딱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뒷부분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공식을 갖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의 첫 번째는 공을 스윗스팟에 맞추자라는 거예요. 공이 정중앙에 맞추자. 공을 정중앙에 맞추자라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는 사실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짧게 움직이는 내가 그거 못할까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생각보다 공이 정중앙에 안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담으로 좀 이야기해드리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스윙을 했을 때 뭐 아이언이나 드라이버가 안쪽에 맞는 분들은 퍼터도 안쪽에 맞아요. 또 샷이 앞쪽에 맞는 분들은 퍼터의 이 스팟도 앞쪽, 이 토우 쪽에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그러면 제가 스팟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아시는 고무줄, 노란 고무줄 두 개로 제가 준비는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밴드로 한 두 번, 세 번 감아요. 노란 고무줄로 감고, 노란 고무줄로 감고, 가운데 빼고 양쪽에 이렇게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이 정중앙에 안 맞으면은 볼이 좀 삐뚤게 가겠죠? 그래서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그린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퍼터,
퍼터를 여기다 두고 위아래에 이런 식으로 퍼터에 티를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가운데에 놓아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이를 지나가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제 조금 더 먼 거리다. 이제 먼 거리에서부터는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퍼터의 위, 아래에 정확하게 꽂아주시고요. 그래서 볼을 티 사이에 넣어줍니다. 이 연습은 타이거 우즈가 가장 애용하는 연습이에요. 때 아닌 타이거 우즈를 또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거 우즈를 가장 뭐 좋아하고 또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립을 잡고 이 상태에서 사이가 이런 식으로. 자, 이 연습이 나는 너무 시시해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를 또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 한 손으로 하는 거죠. 왼손은 배에다 두고 오른손 한 손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뭐 이걸로 계속 연습을 하시다가 또 왼손 한 손으로. 근데 왼손 한 손으로 너무 힘드시면 손목을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손목을 잡고 이렇게 왼쪽으로 연습을 또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그립을 잡는다면 리버스 그립이라고 합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 잡으시는 거예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그러면 굉장히 왼쪽이 좀 더 리드한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퍼터가 흔히 낮게 가는 그런 타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습을 해서 일반 그립, 오른손 그립, 왼손, 리버스 그립 이렇게 네 가지를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스트로크를 만드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스팟에 잘 맞는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예전에 제가 이야기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뭐 디렉션 얘기하면서 로우 포인트 또 이야기하면서 그런 영상, 드라이버 이야기하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동전을 가지고 동전 두 개의 윗부분을 치는 연습이죠. 가운데에만 볼이 맞는다고 해서 볼의 롤이 일정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볼의 윗부분을 때리게 되면 볼의 윗부분을 때리게 되면 좀 더 오버스핀, 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여기서 아마추어 분들이 사실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라운딩에서 저는 되게 많이 보거든요. 아마 이거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퍼터 뒷땅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저는 자주 보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시는 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거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볼의 윗부분 또는 너무 아랫부분 이런 부분을 치다 보면 이제 볼이 스키드 현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통통통통 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퍼터는 항상 지면에 일관성 있게 똑같이 지나가도록 해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전을 이제 혼자 하면은 이게 계속 두 개를 놓고 치기가 어려워서 그냥 혼자 할 때는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놓고 이 윗부분에 볼을 쳐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오래간만에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스트로크를 할 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윗부분을 정확하게 치면 이 위에 동전이 멀리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 이런 식으로 네 저렇게 멀리 날아가게 되죠. 다음 이렇게 잡고 이건 탑볼이겠습니다. 탑볼이 되겠고요. 이것도 약간 탑볼, 이 밑면에 맞았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퍼터의 스트로크를 좀 만들어주시면 일관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정면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정면에서 자, 두 개를 놓고 스트로크를 잡고 여기에서 이 위에 부분만 치는 거죠. 하나, 둘. 아이쿠야. 자, 이렇게 하나, 둘. 이건 탑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랫부분이 정확하게 동전에 하나만 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시면 거리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토, 힐도 중요하지만 위, 아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의 거리의 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토, 힐도 이게 이제 거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또 퍼터의 흔들림을 만들어서 방향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꼭 스팟에 맞추시는 걸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얼만큼 들어서 얼만큼 해서 감을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가운데에 맞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운데에 맞춰주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본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퍼팅의 템포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90개, 100개 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고 사실 뭐 싱글 플레이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뭐 긴장되는 상황이 오거나 결정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거는 퍼터의 템포가 매번 달라요. 천천히 가다가 탁 때리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치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죠.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시. 그리고 치면서 놓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한 분한테 나온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한 분한테. 나의 심리적인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매번 템포가 느렸다, 빨랐다, 빨랐다, 느렸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때 그 감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에 제가 템포라는 영상으로 역시나 이 부분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샷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퍼팅에서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0bpm으로 저는 그냥 맞춰놓고 4분의 3박자로 이렇게 4분의 3박자로 해서 80bpm으로 맞추겠습니다. 어드레스 백스윙 스윙 어드레스 백스윙 스윙이라고 했죠. 하나 둘 셋 어드레스 백스윙 스윙 어드레스 하나 둘 셋 그렇죠. 사실 이거보다 저는 조금 더 빠릅니다. 둘, 셋, 몇 개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먼 거리? 다 똑같습니다. 거리에 맞춰서. 저는 그냥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 동일하게 가져가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물론 프로님들마다의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나만의 템포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때리는 게 좋아요, 미는 게 좋아요 그러는데 때리셔도 좋아요. 미는 것도 좋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물론 저의 레슨 방법은 있겠지만 일관성 있게 때리시면 괜찮아요. 일관성 있게 민다면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의 스타일을 계속 일관성 있게 가져간다면 저는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템포를 맞춰라. 내가 치고도 놀랄만한 거리가 나가거나 내가 때리고도 공이 깨질까봐 마치 날개란을 치듯이 하시는 퍼팅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리 조절 단계로 넘어가야 하죠. 거리 조절. 잠시만요. 볼을 계속 가지고 오게 되네요. 자, 여기서 100개 이상 치시거나 90개
90개에서 한 120개? 이 사이?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해드리면 좀 그렇지만 90개 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110개를 칠 수가 있어요. 요요가 20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90개 한 중반에서 120개 사이는 좀 같이 묶어드리는 편이에요. 좀 기분이 상하실 수 있겠지만 보기 플레이어 하시는 분들께서 그렇지만 그분들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100개 이상을 치실 수 있다라는 어떠한 시간폭탄 같은 그런 부분을 갖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100개 이상 치시는 골퍼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가끔 제가 영상에서도 옛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골프공 하나당 1m씩 해라. 1m, 2m, 3m, 4m, 5m, 6m. 정말 믿는 구석이 없다면 완전히 저는 왕초보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뭐라도 내가 믿고 싶은 어떠한 그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골프공 하나당 뒤에 한 개당 1m다라는 마음으로 플레이를 좀 응용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쉽다라고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90개 이하가 되면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퍼팅이라는 거는 퍼팅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퍼팅감, 거리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퍼팅의 거리감을 익히기 위해서 100개 이상 치시는 골퍼분들께서는 볼 한 개당 뭐 한 개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90개 이하를 조금 더 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골프공 하나당 얼마다라고 이렇게 말해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그린 스피드가 빠른 골프장도 있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이슬이 있고 이슬이 없고 또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와서 다 마르고 난 이후 일 수도 있고요. 그린을 눌러놨을 수도 있고 이 상황은 매번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연습장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저는 퍼터의 발의 넓이를 그립 하나가 발 사이에 들어가는 거를 기준으로 이야기해드립니다. 기준.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발 사이에 그립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습장에서 5개 내지 10개를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저는 스트로크 크기도 공 기준에서 5대5, 그러니까 크기가 든만큼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퍼터 스트로크를 새끼발가락까지 백스윙을 해보시는 겁니다. 새끼발가락, 요 바깥쪽까지 들어서 그 크기만큼 팔로우를 해보세요. 그래서 5개에서 한 10개 정도 쳐보시면 일관되게 그 멈추는 거리가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 4m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7m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새끼발가락까지 들어서 하나, 둘, 이렇게 자, 만약에 지금 연습장에서 여러분들께서 4m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필드에 나갔습니다. 연습그린에 갔습니다. 연습그린에 가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예요. 새끼발가락까지 들어서 팔로우를 똑같이 들어서 했는데 이 골프장은 내가 평소에 연습했던 것보다 내가 4m가 나갔었는데 7m가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린 스피드가 빠르다라는 거죠. 우리 연습장에서 내가 새끼발가락까지 들었을 때 4m면 이거의 반절은 2m가 됐겠죠. 그런데 내가 필드에서 쳤더니 7m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7m니까 이거의 반절은 3.5가 되겠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응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치는 아닙니다. 절대치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필드에 나가시면 아시다시피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당구장 그런 다이처럼 평평한 게 아니라 경사도 있고 또 그린 아까 말했던 스피드도 있고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이야기해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나만의 공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죠. 그래서 나가서 요만큼 들어서 새끼발가락까지 들어서 쳤다. 그래서 이거에 반만 들어서 치면 3.5. 그거보다 조금 더 들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최소한 그린이 평소에 연습했던 것보다 빠르다, 느리다. 이만큼 들면 얼만큼 해야겠다. 감을 조금 더 잡고 예측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80개, 70개 싱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식이 굳이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런 싱글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이만큼 들어서 이만큼 쳐서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바깥쪽까지 들어서 탁 쳤을 때 내가 평소 하던 것보다 조금 빠르네. 몇 좀 뭐 1.5배 빠르네? 2배 빠르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감만 익혀주는 거죠.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팁인데, 필드 나가시기 전날 퍼팅을 안 하시다가 퍼팅장에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연습장에서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연습장 이 매트에서 계속 이만큼 쳐서 이만큼 쳐서 계속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치면 이만큼, 얼만큼 하면 얼만큼. 그리고 쇼퍼팅도 연습하시고. 그렇지만 필드에 나가시면 그린 스피드가 어떻게 돼요? 달라요. 내가 이제 이 그린이 빠르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나의 스트로크는 연습장, 하루 전날 퍼팅 연습 열심히 한 그런 그린에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알면서도 거리 컨트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린이 굉장히 빠른 연습장에서 연습했다면 필드에 나가면 또 거리가 굉장히 또 짧아지기도 하고, 이제 물론 그런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필드를 앞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연습만 해주시고, 그런 분들은 빈 스트로크 위주의 느낌만 하루 전날이라면 그런 연습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퍼팅 연습은 평소에 해주시고 나가기 전날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퍼팅 연습을 하루 전날 어디서 해요? 시합 코스 연습 그린에서 하죠. 저희 같은 경우도 시합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그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그 가 있어서 오후 라운딩, 오전에 라운딩을 하고 오후에 해가 좀 떨어지는 한 5시쯤 되면은 이제 퍼팅 그린으로 프로들이 다 주섬주섬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퍼팅 그린에서 이렇게 퍼팅을 합니다. 그리고 어프로치도 하면서 그린의 어떤 단단함을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 골프장 그린에서 읽어보는 거죠. 여기서의 또 하나의 아셔야 할 부분은 연습 그린과 필드의 그린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골프장일수록 연습 그린하고 필드하고 다를 차이가 없을 텐데, 골프장이 조금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 차이가 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평소에 내가 자주 가는 골프장이에요. 그 골프장은 유난히 그린이 느리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다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샵에 가보면 납 같은 게 팝니다. 이게 퍼터에 붙이는 납. 납을 좀 아래쪽에다가 한 개 정도를 붙여주세요. 무게는 여러분들께서 테스트 해보시면서 붙여주시는 건데, 이 부분은 역시나 타이거 우즈가 많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납을 붙여서 그린이 느린 곳에서는 퍼터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가볍게 치더라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거리가 많이 나가게 되죠. 반대로 퍼터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빠른 그린에서 내가 아무리 좀 강하게 치더라도 거리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컨트롤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물론 이 또한 개인차는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제가 퍼팅에 많은 이야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퍼팅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